안녕하세요.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오늘은 요 샤오미 홍미노트 8T 2022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버전은 안드로이드 11 MIUI 12 기준이고 지금 현재 MIUI 12.5가 업데이트 대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MIUI 12.5는 업데이트를 제가 다시 한번 하고선 또 사용하고선 한번 영상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 빨리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MIUI 12 제가 요 MIUI 12 자세한 리뷰에서 좀 많이 혹평을 했었는데 뭐 그것처럼 뭐 지금 저같이 뭐 멀티 윈도우를 자주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요소가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뭐 그런 용도로는 아직도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요게 그 하드웨어는 그 스냅드래곤 660이 들어가 있는데 아 665가 들어갔는데 665가 뭐 그렇게 느린 CPU도 아니고 그리고 램도 4기가면은 지금 2022년에 미니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기가 정도면은 그리고 뭐 요거 카메라 제가 자세한 리뷰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카메라도 아직 사진이 괜찮게 나옵니다. 다만 여기 야간 가면은 좀 디테일이 무너지고 노이즈가 많이 끼고 특히 초광각 같은 경우는 야간에서는 거의 찍으면은 완전 절망 수준이긴 한데 주광에서는 꽤나 잘 찍힙니다. 다만 OIS가 없다 보니까 손떨림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서는 노이즈랑 함께 흔들리는 사진이 찍힐 확률이 매우 높죠. 요걸 2000 핸드폰으로 사용하려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사운드죠. 사운드 같은 경우는 여기 모노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스피커는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스피커 음량이라 뭐 그런 거는 뭐 딱히 막 그렇게 부족한 거 같진 않은데 요게 모노 스피커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기엔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죠. 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스피커를 했으니까 이제 요 디스플레이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CD여서 요즘 아몰레드에 비하면은 많이 아쉽죠. 색감이라던가 뭐 그런 거. 하지만 버닝에는 자유롭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게 LCD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단가가 높은 건 아닌지 요거 카메라로는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 주위가 약간 좀더 색깔이 여기보다 좀 밝게 나오는 약간 빗샘처럼 보이는 게 눈에는 한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노치를 싫어해가지고 검정색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안 씁니다, 평소에는. 근데 요거 내릴 때는 요 노치가 없어지면서 회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요거 계속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많이 아쉽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요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홍미노트 8T 제가 2년 전인가? 그때 리뷰할 때도 엄청나게 극찬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도 배터리는 생각보다 꽤 오래 갑니다. 화면 켜진 기준, 제가 이거 이제 심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메인 핸드폰으로 사용했을 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화면 켜짐이 나오는데, 요 정도는 꽤나 준수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요 기기는 제가 거의 3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기기 때문에, 뭐 이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안할 때도 대부분 서브로 그 당시에 제가 카카오톡 서브 계정이 여기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서브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배터리는 꽤 열화가 됐을 텐데 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고 665가 스냅드래곤 665가 뭐그 당시 중급기였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CPU는 아니지만 뭐 기본적인 동작을 할 때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느릿느릿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 최근 앱이 막 많이
있고, 그러면은 좀 버벅여가지고 가끔 이렇게 램을 지워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긴 하지만, 그 외에는 생각보다 버벅거리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를 막 모바일로 게임을 잘안 해가지고, 게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요 게임도 제가 요거는 MIUI 12.5 업데이트 하고 나서 게이밍 테스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는 뭐 그냥 평균 정도. 카메라도 뭐요 가격대에 괜찮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균보다 살짝 떨어지겠지만 요 가격대, 3년 전이 가격대에서는 괜찮고, 화면도 이 정도면은 약간 여기 빗샘이 있는 게좀 아쉽긴 한데 요 정도면 만족할 만하고, 배터리는 좋고.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듀얼심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듀얼심도 지원하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듀얼 앱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심카드를 두 개를 여기다 꽂고 뭐 카카오톡을 두 개로 복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두개 복제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꽤나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싸게 구할 수 있다면. 근데 여기 또 메리트가 없는 게, 샤오미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한 거는 막 20만 원대 새 제품을 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구하느니 다른 샤오미 새로 나온 뭐 홍미노트 11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구하는 게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요거는 그냥 약간 홍미노트를 내가 뭐 10을 구한다, 11을 구한다 할때 요거를 그냥 약간 레퍼런스, 그냥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아, 8도 지금 아직 이 정도 쓸만하니까 11이나 10을 살 때도 이거보다는 좀더 좋아지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거를 볼수 있는 그런 약간 척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뭐 MIUI 12의 그런 버그나 그런 거를 제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2022년에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으로 MIUI 12가 2020년에 쓸만한지와 홍미노트 8T가 2022년에 쓸만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고, 다음 영상은 이제 또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MIUI 12.5도 업데이트해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대전화 박물관이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